여기 사이드에 있는 인조가죽은요,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는데, 뭐, 인조가죽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러진 않아요. 그런데 대신 표면이 굉장히 부드럽게 내요. 이렇게. 지금, 뭐,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, 화면상으로. 되게 부드럽게 되어 있다는 거, 이 점이 하나가 있고. 또, 여기 사이드에 보면, 이제, 이쪽 부분, 이 지금 지고 로고가 이렇게 Z자를 아마 형상화했던 것 같, 한 것 같은데, 이 패딩 보면 되게 두툼하게 되어 있고, 여기는 이제 힐 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 깊숙하게 되어 있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블록 튀어나와서 어느 정도 락다운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, 요게 이제 옛날에 TM4였나요? TM4 뭐 토탈 90 뭐 이런 식의 지금 덮개인데, 이 안쪽에서 이렇게 만져봐도 지금 고무 팟이 없는 이쪽 그 덮개 쪽은 지금 패딩이 꽤 두툼하게 되어 있어요. 대신에 여기 고무 러버 있는 쪽은 지금 패딩이 다 생략이 되어 있다. 예, 그, 뭐, 패딩이라 할 만한 요소가 없다.